혹시 지구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빙하가 떠다니는 바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전투. 대웅하라고 잡혔어요, 지금. 와! 일상이 된 놀라운 풍경들. 정말 이게 바로 그린란드인 것 같아요. 얼음의 땅 그린란드. 잠든 야생의 숨결을 깨우고 천상의 아름다움을 마주합니다. 북대서양 물결 위, 화산과 빙하가 빚은 날선 절벽. 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페로제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화산 속에 핀 얼음꽃, 아이슬란드까지. 빙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가갈수록 설레고 볼수록 짜릿한 북대서양의 섬 비행을 떠나볼까요? 북대서양 빙하섬. 그 첫 번째 목적지는 그린란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없기 때문에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경유해 그린란드 일루리사스로 향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온통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땅.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이슬란드하고 비교해봐도 그린란드가 얼마나 작은 섬인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뒤덮여 있는 부분이 바로 빙하입니다. 그래서 섬의 전체 면적의 거의 90%가 빙하로 뒤덮여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빙하가 있는지 저희 지도를 봐도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전 국토의 3분의 2가 북극권에 속해 있는 그린란드. 한반도 10배 면적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딜 가나 지금 유빙이, 지금 어딜 가나 유빙이 지금 이렇게 붕 떠다니는데. 와. 제가 찾은 곳은 그린란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일루리사스입니다. 일루리사스는 빙상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언제나 유빙을 볼 수 있는 해안가 마을입니다. 그린란드 내륙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척박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은 서남부 해안에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술록불. 길거리에서 술록불을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술록불을 장비 실듯이 지금 싣고 있어요. 거의 진짜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와, 200km south. 아, 200. 200km. 술록불을 채우니까 지금 차가 꽉 찼어요. 술록불을 한가득 채우고 유유히 떠나는 자동차. 이번에는 또 뭘까요? 고래인 것 같아요. 저 안에 보세요. 지금 고래가 냉장고 안에 한가득이에요. 항구에서 즉석으로 고래 고기를 나눠 담고 있는 중인데요. 저 많은 양이 겨우 한 마리의 고래라고 합니다. 목축업이 불가능한 그린란드에선 허가받은 사람들에 한해 고래 사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와. 와. 아만. 아, 이제 my family. 아, family. 아. 공짜로 주는 거래요.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린란드 사람들. 낯선 풍경이라 그들의 삶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들의 터전인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출항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 보트를 얻어 탔죠. 이곳 주민인 피터와 이카루카 씨입니다. 보트 안에 이렇게 총이 있어요, 지금. It's a hunting. Yes, sir. Who? What? Okay. Yeah, same. Same. 아, 이분이 지금 물개 잡는 선수래요. 와, 잘생기셨네요. 아, 츠츠츠. 지금 이 총알을 쓴다고 합니다. 보세요. 오. 실제 총을 보니 사냥 나가는 실감이 납니다. What's this? Yeah, this thing. This? Yeah. What kind of fish? Yeah. Josh. 이걸 풀어가지고 약간 연줄 같아요, 연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찌도 보이고 약간 뭐랄까 전통적인 방법의 이렇게 낚싯줄 같은데. 총과 낚시 도구까지 만발의 준비를 하고 그릴란드 바다로 출발합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커다란 유빙들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유빙들. 와, 크기가 진짜 좋게 한 3, 40m는 될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와, 괜히 타이타닉호가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지불한 게 아니네요. 그릴란드는 남극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빙산을 생성시키고 있죠. 과거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도 이곳에서 떠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릴란드의 빙하는 지금 보통 평균 아래로는 15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깊은 거는 거의 3000m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아직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지 않아 보트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지만 한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버리는 그릴란드의 바다. 수면 위로 보여지는 것보다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이 더 큽니다. 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빙산이 지금 이 안쪽 깊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물 위에 노출된 건 전체 빙산의 7분의 1 수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이 모든 게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런데 보트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총알을 꺼낸 걸 보니 사냥을 하려나 봅니다. 망망대해에서 사냥이라니. 믿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릴란드 주민에게 사냥은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합니다. 한
1시간째 물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가 좋은지 서로 얘기하면서. 와, 물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Where is it? You don't know. Here. Yeah. 날카로운 바람을 맞으며 사냥감을 찾아 헤매기를 한 시간째. 드디어 수면 위로 바다 표범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빗나갔다고요. 또 아쉽게. 바다 표범이 숨을 쉬기 위해 다시 고개를 내밀길 기다리는 사냥꾼. 위험에 처한 것을 아는지 재빨리 물속에 숨는 바다 표범. 북극권 추위 속에서 이들의 대결은 한동안 계속되는데요. 표정을 보니 놓친 모양입니다.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바다 표범. 이게 어떤? 이 와중에 과자를 권하는 사냥꾼 피터. 떠다니는 얼음도 건져줍니다. Can I? 2분쯤 지나면 유빙의 소금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굿. 뭐랄까, 그냥 진짜 신선한 맛이에요. 아우, 이빨 싫어. 아, 근데 진짜 신선하네요. 간식도 먹었겠다. 보트는 다시 질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건 낚싯줄. 물개 잡으려고 2시간 헤매다가 지금 실패하고 저희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를, 지금 찌를 다시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물개도 못 잡고 물고기도 지금 잡혔지. 낚시와 사냥은 최고라는 그린란드 이누이트. 비록 사냥은 실패했지만 물고기는 잡을 수 있겠죠? 네, we're here. 아,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낚시 포인트 또 옮기려고 해요. 이분들 지금 이누이트가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낚싯줄 감는 걸 도와주려 나서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설프다. 뭔가 하는 게 다. 역시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진짜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딨냐? 이곳의 수심을 확인해 보는데요. 267. 와. 아. 진짜 바다가 맞네요. 267m. 와. 지금 이렇게 고요한데, 약간 호수처럼 이렇게 고요한 바다인데 267m나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옮겨 다시 낚싯줄을 드리웠습니다. 우리에게 뭐든 잡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두 친구.
이때 어? 뭔가 잡힌 것 같죠? 피디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끌다가 잡은 것 같아요. 첫 수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작팀. 오케이! 응, 되게 세게 잡았어. 과연 무슨 고기가 나올지 우리 PD가 지금 뭘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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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리 PD가 잡은 거 한번 보세요. 사냥꾼도 인정하는 숨은 고수가 바로 옆에 있었네요. 땡큐. 대구에 대구. 와. How can you say? 샤오시. 샤오. 샤오시. 샤오리. 이누이트어로 샤오리. 샤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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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커. 눈 보세요. 확실히 청정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눈이 순수해 보이네요. 이니트 현지인이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 양동기님이 지금. 자, 지금 마지막 군막군막군. 가마가 이르리에 동안을 다시워 군물. 군물 이거 이르리에 동안을. 무전을 치자 어디선가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무언가를 건네주는데요. 그린란드 바다에서 많이 나는 청어입니다. 청어는 큰 물고기를 잡는 미끼로 많이 사용하죠. 사냥꾼 친구들이 이누이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요. 이렇게 바다에 뿌려놓았다가 다음날 건져올리면 된답니다. 그런데 유빙이 지금 유빙이 여기 갇혀 있어요 지금. 보트가 몇 분만 멈춰 있어도 이렇게 물이 얼어붙어 유빙에 갇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들 표정은 되게 평화로운데요? 다행히 금세 유빙을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한테는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친 환경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매일매일의 이렇게 삶의 투쟁 장소인 것 같아요. 헤치며 바다 위를 달리길 5시간째 찬 북극권의 바람을 맞으며 사냥감을 찾아 다닙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는 건 작은 난로 하나가 전부. 이들이 매일 유빙과 씨름하는 건 어쩌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드디어 본능적으로 사냥감을 찾아내는 두 사람. 집요하게 한 녀석을 노립니다. 드디어 명중!
바다 표범입니다. 와. 북극권에 서식하는 바다 표범은 몸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 오랜 기다림 끝에 올린 수확이라 사냥꾼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볼 줄이야, 진짜. 와.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지만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린란드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어갑니다. 사냥한 바다 표범은 유빙 위에서 바로 손질에 들어갑니다. 새하얀 유빙이 선홍색 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이방인에게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양식입니다.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빙하의 섬에서 이누이트는 사냥으로 추위를 견디고 생존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일루리삿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긴장된 하루였는데 이분들에게는 보통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분위기네요. 어둠이 내린 그린란드. 서둘러 숙소를 찾았습니다. 일루리사대는 여행자를 위한 숙소가 몇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좋은데요? 특이한 건 숙소 복도에 파이프가 노출돼 있다는 점. 동파이프들이 동파에 수리하기 쉽게 바깥으로 나와 있네요. 한겨울이 되면 영하 20, 30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동파이프가 파열되면 수리하기 쉽게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위에 대처하는 그들만의 비법이 돋보입니다. 그린란드 밤하늘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살짝 보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카메라 보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물결 치듯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이렇게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다니 행운입니다. 저기 위에 봐봐요. 와, 이제 오로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조금씩 진하게 지금 저렇게 보이죠. 오로라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그린란드 여행의 매력입니다.